블루 코너 이태주, 레드 코너 유상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신장 175cm. 세종 자 먼저 이태주 선수가 소개됩니다. 그라운드 레슬링이 이제 기초가 되어 있는 기반으로 하는 선수인데 타격 또한 조금 더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태주 선수입니다. 부산 조슈아팀 소속의 이태주. 레드 코너 유상훈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를 배출한 부산 팀 매드 소속이고요. 지난 4차 대회에서 엔젤스 파이팅 데뷔전을 정말 잘 치렀습니다. 5차 대회 다시 라인업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유상훈 선수입니다. 5분 2라운드 경기입니다. 주심의 심판은 김승훈 주심. 첫 번째 오프닝 매치의 레프리가 되겠습니다. 5분 2라운드 MMA 경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확실히 신장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플러 대 타격과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대결입니다. 네. 엔젤스 파이팅 5차 대회 별들의 전쟁 첫 번째 경기 오프닝 매치입니다. 유상훈 선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큰데 그 관심만큼 오늘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분명히 이태주 선수는 심리적으로 그 뭐랄까요 유상훈 선수에게 쏠리는 관심을 모두 다 본인의 어떤 것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네. 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터치클럽 유상훈과 이태주 선수입니다. 청색 글러브 이태주 그리고 빨간색 글러브 유상훈 선수입니다. 자, 유상훈이 몰죠. 자, 초반에 좀 거리를 잡고 있고 아직은 타이밍을 보는 초반 기선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 몸이다 점점 자, 유상훈이 빠집니다. 천천히 거리를 상대가 케이지를 등지면 가까이 들어갑니다. 모는 쪽은 유상훈이에요. 네. 자, 이태주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네, 스텝을 살려주면서 타격과의 어떤 거리를 만들려고 했고요. 네. 자, 왼발 리키 한번 가볍게 들어갔어요. 살짝 치고 빠진 유상훈 선수입니다. 유상훈과 이태주. 자, 발은 닿지 않았고요. 다시 러브킥. 슬쩍 피하면서 이태주. 자, 지금은 끌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태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살려봐야겠죠. 네. 자, 허리를 일단은 완벽히 잡은 상황은 아닌데요. 네. 버텨주고 있는 유상훈. 유상훈이 왼다리로 지탱하면서 네. 바깥쪽 오버훅을 파면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상훈 선수 역시나 케이지 중앙에서 좀 돌려주면서 니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 유상훈 떨어집니다. 무릎이 크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 라이트 니킥. 또 한 번의 니킥이에요. 다시 니킥 유상훈. 자, 이태준 돌려주나요? 하이킥! 들어갑니다! 다시! 오호. 왼발 하이킥! 니킥! 올려칩니다! 어퍼컷! 자, 이태준 방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와, 대단한 난타죠. 양손욱! 야, 다시 이렇게! 오! 다운이에요! 경기 끝납니다! 아, 지금 엄청난 킥이 나왔어요. 유상훈 네.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그 거리를 잡으면서 타격 거리를 좀 만들어봤었고요. 그러면서 그 클린치 상황에서 네. 그 케이지 벽 쪽에 몰린 상태에서 니킥으로서 돌려주면서 이후에 왼발 니킥 그다음에 오른발 하이킥으로 또 큰 데미지를 선사했네요. 자, 승리를 거두는 유상훈 선수 4차 대회, 5차 대회 2연승을 엔젤스 파이팅에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태준 선수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타격이 좀 있고 나서 본인이 양손 혹으로 좀 반격을 시도하다가 약간 가드가 좀 열리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왼손 훅 같은 경우는 턱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뭔가 나오는가 싶었었는데 네. 유상훈 선수의 어떤 더 끈기 있는 타격 공격이 좀 더 빛을 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훈 선수의 컨셉이 확실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태주 선수가 좀 회복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케이지 중앙에서는 본인이 원거리에서 워낙 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네. 압박을 통해서 이 상대 선수가 케이지를 등지게 되면 본인이 가까이 들어가서 훨씬 길고 높은 선수가 유상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니킥과 근거리에서의 하이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화끈한 KO승을 거두는 네, 팀 매드 소속의 유상훈 선수입니다. 오프닝 매치부터 정말 엄청난 타격전이 나왔어요. 네. 유상훈 선수 잘하네요. 잘합니다. 네. 이태주 선수 입장에서는
그 케이지 벽 쪽으로 몰아온 상태에서 확실하게 뽑아내지 못했다는 거. 아 그때 조금 더 기회를 살려봤더라면 좀 길게 갈 수 있었는데. 네. 아, 아 여기서 돌이죠. 왼발이거든요. 일단 니킥으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였고, 아, 가드가 정확히 예, 세워치지 못했습니다. 유상훈 선수에게는 지금은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케이지에 등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 좀 더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죠. 네. 자, 유상훈 선수가 1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오프닝 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예, 이종수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참 잘하는 선수예요. 예. 두 대회 연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분명히 본인의 가치를 입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파이팅도 네. 라이트급 타이틀을 언젠가는 타이틀전을 치러야겠죠. 챔피언을 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두 번의 1라운드 KO승 유상훈 네. 선수가 굉장히 좀 후보자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네, 방금 전에 그 양관장과 김동현 B 마에스트로 김동현 선수가 아빠 미소로 예, 지금 유상훈 선수를 보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어떤 명문팀의 기대에 어울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프닝 매치 아주 화끈한 KO승이었습니다. 뭐 스승들이